6월 3일인 오늘은 대만 여행 마지막 날이다. 오늘 일정은 대만 초대 총통인 장계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중정 기념당을 둘러보고 귀국하게 된다. 같은 호텔에 머무른 원주민들이 초등학생들인 것 같다. 복장을 보니 오늘 전국 민요 경연대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보인다. 어느 원주민인지 버스 앞으로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가보았다. 버스에는 가의 소국이라고 쓰여있다. 지도에서 초등학교 위치를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았다. 핀둥현 마자향 자이 초등학교다. 이들은 파이완족 초등학생들이다. 파이완족은 전통 방식을 노래를 통해 가르친다고 한다. 타이페이 지도와 호텔에서 중정 기념당까지 가는 경로 지도다. 호텔에서 출발하였다. 중정 기념당에 가기 전 초대 총통인 장계석과 그 아들인 장경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내인으로부터 들어본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선거하셨고요. 원래는 중국에서 아주 잘 이끌어 나갔던 분인데 국공내전을 만나고 아니 그 전에는 중일전쟁 그 전에는 혁명을 참여했고요. 중국의 국부 손문 선생님만 따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승계자로 해서 나중에 중국을 이끌어 나가면서 네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이제 국공내전을 만나 중일전쟁 국공내전 하면서 대만에 넘어왔어요. 그뭐 역사 길은데요 그게 앞에 네 근데 여기 들어왔어요. 네 출세가지고 그 패전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요. 네, 그 아시죠 그 영광이 된 건 뭐 고궁박물관 유물 뭐 이런 거. 네, 그는 저 잠시 대통령직에서 좀 잠시 그 사표를 내고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지금 국내 그 정치가 혼란하니 그래서 부대통령한테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전해가지고 이 중 여기로 넘어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또 다시 대통령직을 맡겠다 하면서 대통령을 이제 이 대만에서 하게 되죠. 네, 임기는 길었어요. 네, 길었고요. 네, 그래서 어쩐지. 네, 그때 당시에 지금의 집권당이죠. 그때부터 막 이제 야단 칩니다. 아, 독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아주 길게 임기를 가졌었는데요. 네, 그분은 뭐 하려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큰 땅을 잃고 왔어요. 손문 선생님한테 그 승계절에서 그 자기의 책임감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그 자기의 부인의 그 압력이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옛날에 기자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은 누가 있냐면 장경국, 장유국이라고 했어요. 유국. 네, 다들 이제 이분도 이제 나중에 장군이 되는데요. 네,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살인관저라는 데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 관저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님요 어쩌다가 욕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뭐냐 했더니 하나님 맙소사 하면서 이런 비명 소리가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그 중국 땅을 잃고 여기 왔으니 어떻게 하면 쳐들어야 되는데 다시 광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아마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항시 이렇게 눈을 칠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기도 한데 근데 자기 체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장계석 총통은 여기서 이제 이 기회를 노려봤는데요. 자 여기에 1949년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네 들어오셔서 어떤 기회를 찾을까 하면서 노려봤대요. 마침내 기회는 왔어요. 네 왔어요. 49년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50년도에 기회가 왔어요. 우리 한국에 뭐가 발생했죠? 6.25 전쟁. 네, 이 전쟁을 이용해서 쳐들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6.25 전쟁, 우리가 6.25잖아요. 7월 31일 날에 메가다 장군이 대만에 방문합니다. 네, 여기로 왔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비밀 협상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 알아봤던 지금 이제 알려진 겁니다. 네, 알려졌는데 뭐라 했냐면 두 사람은 비밀 협상이 만약에 연합군들이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다면 예, 그 후로는 우리의 부대들이 중국을 넘어가 쳐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그런 비밀 협상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반대를 했죠? 트루먼. 예, 트루먼 대통령이. 예, 트루먼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전협정 뭐 하면서 38선 이렇게 돼가는 거고요.
그때 한번 기회를 잃었어요. 네, 여기에 병력을 얼마나 준비됐냐. 그 쳐들어가려고 65만을 준비했답니다. 약 65만. 상당히 많은 이제 병력을 준비했죠. 그리고 연락을 했대요. 잔병들 중국에서 남았잖아요. 그 부대들 또 연락을 했답니다. 그때 첩보원, 네, 첩보 국장이랄까, 그 국정, 그 국정의 원장님이랄까, 지금의 예, 따이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항시 비밀이 이미 철수했는데 그 정부 국장님이 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을 그래도 네 중국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잔병들 연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거기서도 모아라 모여라. 예, 증거는 어디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티베트 아니 티베트 아니고 저 예, 예, 그 국경을 한번 내다보세요. 아 그게 예, 태국 그쪽이죠. 태국 미얀마 그쪽에. 그 국군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소식을 못 들어서 못 나간 거죠. 아니면 이제 다른 데는 못 간 거죠. 계속 거기서 있으니 거기 있는데 지금 가보세요. 그 마을 국군의 마을 네, 나와 있어요. 국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국도 아니요, 미얀마도 아니고 예, 태국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 홍두관은 여기서 이제 알고 예, 그쪽을 도와줬어요. 예, 그 사람들을 예, 예, 도와준 지금 아직까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그게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죠. 자, 나중에는요 또 이 기회를 잃었지만은 예, 나중에 또 하나 생겼어요. 그 기회가 아, 이 국내에서 한참 문화혁명 해가지고요 날렸죠. 국내에서 그래서 그때 쳐들어가겠어요. 예, 근데 아, 미국에서 또 눈치채고 못하게 합니다. 네, 또 한 번 잃었어요, 기회를.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 네, 근데 그걸 보고, 왜 군사훈련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제, 이 판도가 나죠.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막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세를 여기서 보냅니다. 네, 기회는 잃었고, 국제 정세가 변화가 생깁니다. 네. 아, 그리고 나가다 또 이 여기와 수교를 끊고, 현재 수교를 끊고 미국이 중국과 또 외교를 맺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국제정세 변하면서, 네, 이제 나중에는요, 이분이 갑작스런 이제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예, 그때는 1975년, 갑작스런 이제 그, 네, 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최고 슬프게 울었던 네,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정말 엉엉 울어댔던 사람들이 예, 그 사나이입니다. 네, 그 국군들, 그 끌고 온 부대들 다짐을 했거든요. 너희들을 꼭 고향에 예, 그 쳐들어가게끔 하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군인들이, 이 재난 군인이라지만 아주 슬프게 울었답니다. 절망하게 되죠. 이분이 돌아가시니 우리도 이제 기회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나중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장경국 그 아들이 대통령직을 하면서 특사를 보냅니다. 중국에. 서로 비밀 협상을 또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등소평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 국군의 후손,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을 만나자 해가지고요. 중국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들은 나중에 예, 퇴역했지만은 계속 중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문이 좀 열리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군인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서 저 장경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네, 그 국제 정세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쳐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은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삼민주의 통일 중국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삼민주의. 이 삼민주의는 이제 송문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네, 삼민주의. 민주, 민권, 민생. 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부강시키고 그래야만이 중국을 영향을 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했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이 장경국은 경제발전하죠. 네, 그 아들이. 네, 경제발전하면서 상당한 이제 그 경제기적을 세웁니다. 네, 그때 돈을 많이 벌어들였죠. 네, 그 돈 많이 벌어들였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이 대만의 경제 실력이 이때 이렇다면 장경국이에요. 솔직히 이 장례사가고 장경국 물어봅니다. 대만의 국민들한테 예, 이 두 분을 어느 분을 좋아하십니까? 하면 누굴 선택할지 아세요? 장경국을 선택합니다. 네, 솔직히
예, 그래서 경제발전을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더 좋게. 아, 이제, 그래. 자, 그래요. 다시 장계에서 대통령한테 도움이나 예, 화제를. 자, 여기 75년 서거하셨고요. 예, 전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아니고 그 해외 화교들의 이 돈을 모아, 이 오늘날의 이 기념당을 졌습니다. 네, 땅은 정부 겁니다. 네, 이 정식 명칭은 국립중정기념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장계석 대통령의 본명이 뭐예요? 우리는 장계석, 장계석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후보입니다. 계석은 후보, 이름은 중정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가 장중정입니다. 네. 자,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네. 네, 그래서 여기 장례식은요, 네, 여기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전에는 여기 정문에 뭐라고 썼냐면, 대중지정. 대자와 지를 빼면 중정입니다. 네, 중정. 네. 네. 자, 이분이 돌아가실 전에는 이제 몇 세였냐 하면, 네, 89세. 그 계단을 보시면, 이게 4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근데 이 실제 높이는 20층짜리. 네, 20층짜리. 아, 여기 계단을 보시면 이 몇 개나 있냐? 89개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의미 있게 적거든요. 자, 앞에 저 한번 내다보세요. 저 앞에 저 중정기념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서 내리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글쎄요, 절 따라 들어가는데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일생을 말해주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66년에 방문합니다, 대만에. 네. 에,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대만에 방문합니다. 그때 당시 여기 그 그러니까 민주의 나라 아니면 이제 그 공산세를 막는 그 나라들이 있다면, 예, 이 중국을 막기 위해서 자 대충문에 도착하였다. 중정 기념당의 이성 지도다. 계속해서 안내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 교대식 네. 정시 정각의 4층 동상에 삽니다. 겉에 있는 저 대리석은 아, 이 대만 어제 다녔던 화련의 대리석이고, 실내에 대리석이 있다면 미국에서 수입한 대리석이고요. 저 4층으로 이따 올라갑니다, 동상보로. 네, 거기에는 이제 그 천정을 내다보세요. 그 나무는 대만의 히노키. 예, 100년을 물에 담가도 안 썩는 나무랍니다. 예,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얼마나 복지가 큰지, 어느 분이길래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 예, 이겁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일생을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요 정문에 여기는 89개 안 됩니다 좀. 정문이 어디 올라가는데? 네. 정문이 어디? 정문 좌측입니다. 이따 4층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중정 기념당 주변의 지도와 평면도 그리고 층별 안내도다. 안내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본다. 저쪽, 예, 자유광장이라고 써놨죠. 자유광장. 예, 저게 정문이고요. 그리고 저 여기 노란 기와집이 보이죠. 노란 기봉. 예, 여기는 뭐냐? 이거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공간 낭비다면서 나중에 항의합니다. 이거 공간 낭비다. 그래서 뭘 해놨냐면 문화적으로, 예, 옆에는 오페라 공연장, 저쪽은 두 개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문을 안 들고 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안쪽에 있는데요. 이따가 정문에 나가시려면 저쪽으로 가셔도 돼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멀어요? 네, 지금 저 앞에, 저 앞에 전화요. 한 2시간 걸어야 돼요. 20분 정도? 네, 약 10분 정도 걷습니다. 근데 햇빛이 이래가지고 좋아하시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연문으로 빠져서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9시 20분이에요. 정시 정각에 교대식 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네, 10시에. 10시에. 근데 그 맞춰서 나가려면 공항이 좀 늦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애매하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하나 있고 이 하나. 하나는 오페라, 하나는 콘서트 공연장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경제만 발전시켰지 문화 차원으로선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자꾸 야단치잖아요.
우린 정신적인 그런 면을 또 이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원래 없던 걸 여기다 지었어요. 네, 오페라 컨설트 공연장입니다. 네, 저게 정문이고요. 네, 이따 가시면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장계숙 씨의 일생을 한번 네, 살짝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차에서도 제가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 송미령 전시장에 전시된 사진을 보면서 장계석 총통의 생애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간단하게 장계석 씨의 일생. 예, 자기의 고향 절강성 공화현 개구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쪽인데요. 옛날에 이 중일전쟁 때 여기에 일본이 여기까지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송미령이 아닙니다. 장계석 씨는 일생에 세 번 결혼했어요. 실제로 올리는 게 정식 결혼은 아니었지만. 근데 여기서 저 중매로 해서 이 고향 사람 모봉매라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난 아이가 바로 유일한 아들 장경국이에요. 네. 송미령은 자식 하나 못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나중에 일본의 폭격 때문에 이 본부인은 폭격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 장영국이 뭐라 했냐면 이 원수는 꼭 내가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이거 원수. 네, 자 복수하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이제 학창 시절, 네, 학창 시절에요. 일본에서 유학한 적이 있습니다. 장영국 씨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공부하던 시절 그 사진. 자 이거는 신핵혁명. 네, 손문 선생님이 10번이나 혁명을 해서 11번째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혁명 나가기 전에. 자기는 예,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가기 전에는 사진을 찍고 나가죠. 열사들은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 가운데는 손문 선생님. 이분이 이제 중국을, 예, 그 중화민국을 세운 거죠. 이분이 시작했어요. 혁명 10번. 예, 그 이 승계자로 이제 장계석인데,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은 뭐냐. 중국의 황포군관학교를 차립니다. 아, 군관학교, 사관학교죠. 근데 여기서 찍는데 여기 와서 이제 기념사진, 계약식의 기념사진 오른쪽으로 보세요. 그 학교의 교장 장계석, 예, 교장이에요. 자 왼쪽으로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분입니다. 김구 선생님. 예, 김구.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아니면 건국에 아주 많은 힘을 썼잖아요. 이분도. 그래서 이 학교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들어갔어요. 예, 여기 한국에 아, 한국 사람들 여기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관학교 여기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그 우리 한국처럼. 예, 9.28 사변이라고 사태. 예, 학생들이나 뭐 젊은 사람이 항의하죠. 예, 항의하죠. 예,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 이게 있고요. 자, 원로들.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원로들의 회의고요. 예, 이것도 이제 여기는 뭐냐면 9.28 사변에 예, 그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저 장제스 옆에 있는 사람 총장이 아니요? 네, 누구요? 장제스 옆에 있는 수염 긴 사람. 네, 시험진 사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요. 글쎄요. 그분은 제, 잘 모르. 자, 그리고 여기는 이겁니다. 자, 1925년, 그러니까 1936년.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36년, 37년에 중일전쟁이 났거든요. 36년에, 예, 장학량하고 만나는, 예, 네. 예,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장학량이,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장학량을. 아. 그래서 여기 장계석 씨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운명은 이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고 탓합니다. 예, 왜냐면 장학량이 주장하는 건 예, 그 뭐지 전쟁이 아니었어요. 장학량이 군벌이잖아요. 아시죠? 아. 아버님이 저 뭐였더라? 예, 하여튼 군벌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이제 연금을 했어요. 연금을 했거든요. 못하게. 왜냐면 나라를 네가 배반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도 애국자인데 다만 주장이 달라서 그랬죠. 그래서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네, 풀려나는 장면. 여기 송미령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가운데는 송미령입니다. 송미령. 예. 네. 근데 이 송미령은 뭐라 그랬냐면 한때는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정학량을. 근데 누가 나섰냐면 송미령이 나서서 그 사람을 사용시키면 나를 먼저 죽여라. 이럴 정도로 네, 이걸 이제 뭐 이제 장학량을 이제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죠. 나중에 대만까지 넘어옵니다. 장학량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영감을 한다 해서. 네. 네, 이거고요. 장학량. 자, 이건 이제 1237년 중일전쟁 시작입니다. 네, 저희 일본에선 내 사병이 하나 실종돼가지고 아니면 살해당했다. 그 핑계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1937년, 그래서 1945년까지 8년 동안 싸우죠. 네,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자, 전쟁을 하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42년이죠. 간디네, 간디? 네, 이때 인도에 가서 방문한다. 간디를 만났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연, 쳐들어가잖아요. 그죠? 위로. 그때는 노선이 없어서, 예, 인도 국경을 넘어갑니다. 예, 가야 돼요. 미리 가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 부대들이 이쪽으로 갈 거다. 아, 그 이제 좀 도와달라는 뜻이죠. 예, 근데 침범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쪽으로 지나가니 양해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방문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건 이제 여기 1933년 국경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취임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주석, 저희 대통령 취임식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제 카이로 회담입니다. 처칠. 네, 카이로 회담. 자, 여기 보시면, 자, 장계석, 루즈벨트, 그리고 저 처칠, 그리고 송미령. 네, 여기서 열강들이 이 국제 정세를 이제 토론하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 네, 그 여기서. 장계석 씨는 얘기가 여기서 저 한반도를 또 꺼냅니다. 네, 꺼냈어요. 한반도는 독립해야 된다. 예, 이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나는 나중에는 저 묶여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국을 빼고 포스탄에서 소련, 영국, 일본, 아 영국, 미국이 거기에서 비밀 협상을 하면서 나중에 남북한이 그렇게 예,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안 좋았죠 그때는. 중국을 뺐어요 그때는. 네, 중국을 빼고 이 세 개 나라에서 서로 상의해가지고 협상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여기는 저 이게 재밌어요. 이건 사진이 아니고요. 카메라로 찍은 거 일본을 이야기해서 사진을 만든 거예요. 네, 보면요, 아 이런 얘기 나는데 처칠 아니 그 처칠 수상하고 송미령은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미국에 일곱 살부터 미국에서 유학했거든요. 이민 갔죠. 네, 이민 갔는데 이 송미령 여사는 영어를 최고 잘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그 국공내전 아니 저 중일전쟁할 때 무기를 알면 이제 그 군사 지원을 해달라면서 미국에 가서 국회에 가서 거기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 송미령 여사는 우리 딸이다. 네, 그럼 왜 그 왜냐면 중국 미국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했고 대학까지 나왔거든요. 송미령이.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연설은 끝나고 나서 이제 루즈벨트가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딸이다. 그럼 우리 사람이다. 지원해주자 하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많은 지원을 중국한테 해줍니다. 그때 당시. 일단 유표절 때문에. 자, 1945년에 예, 투항합니다. 일본이 항복하죠. 예, 그래 그때 당시에 항복한 예, 그 의식입니다. 네, 거기 나온 거.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왔어요. 광복했잖아요. 솔직히 8월 15일 날에 우리 광복일이잖아요. 대만의 광복일은 10월 25일에. 예, 그때 그 이거 받았어요. 예, 일본 손에서. 그래서 10월 25일 그때 참여하는 예, 그 광복절 후에 와서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장계석, 송미령. 장계석 대통령은 아주 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세계 각국에. 자, 보시면 뒤로 되다 보면 훈장이 많거든요. 자, 이분은 다른 훈장을 많이 받았지만, 딱 하나. 만약에 내가 어느 이제 그 대회나 어느 회의에 참석한다 할 때, 오로지 단 거는 저겁니다. 다른 건 안 껴요. 안 써요. 저건 국내 최고의 훈장, 청천백일 훈장. 이걸 쓰고. 그래서 이건 저이 대통령이 내가 최고다면서 이 아니 저 최고의 훈장이라면서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는 것보다는 예, 나는 이 훈장이 나한테는 최고 마음에 맞다는 뜻이죠. 예, 마음속엔 이제 나라뿐이다. 아 이건데요. 자 장계석, 송미령. 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장경 씨는 89세에 돌아가셨죠. 송미룡 여사는 돌아가신 다음에 한참 여기 있다가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재산이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참 살다가 106살로 돌아가십니다. 네, 이분은 더 오래 살 장사하셨어요. 아, 근데 피부가 안 좋습니다.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요. 신경통 이런 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피부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야단을 맞았어요. 국내 국민들한테 피부 안 좋으니까 비단을 써야 돼요. 비단. 네, 그 비단을 많이 갖고 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사치다라는 얘기 속 욕을 먹었어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피부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가족 사진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네, 재밌어요. 자, 장계석. 예, 그리고 송미령 안고 있죠, 애를. 자, 근데 보면 애를 안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외국 사람이잖아요. 네? 예, 혼혈입니다, 혼혈.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 장계석 씨와 모범이라는 본부인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가 바로 저 장경국. 저 네. 가운데. 자, 저 장경국은 또 젊었을 때 예, 그 뭐냐면 소련의 사회주의 공산 체제를 알아보라 하면서 알면 자기도 그런 뜻이 있었어요. 소련에 가서 유학했습니다. 네, 이 유학하다가 만난 아가씨, 소련 아가씨입니다. 네, 아가씨 만나는 거기서 만났어요. 정식 결혼을 안 해놓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떻게 됐냐면 장기석 씨는 국내에서 공산당을 소탕시키고 있었거든요. 소련에서 알고 나서 아 그래? 그러면 너희 아들 여기 있지 못 가게 합니다. 연금은 아니고요, 국경을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장경국은 얼마나 그때 당시 아버님을 원망했는지 아주 미워했어요. 아버님을. 날 안 가. 그리고 나서 모범의 자기 엄마죠. 편지를 써가면서 돌아와라. 아버님이 돌아오게 했다. 거기서 돌아올 수 있다. 이 풀어놨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안 옵니다. 거기서 11년 동안 삽니다. 소련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난 아이들. 예, 아이들. 자, 보면 옆에 오른쪽에 큰아들. 왼쪽에 큰딸, 안고 있는 둘째 아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소련 사람이고요. 이분이 90세로 대만에서 서거하십니다. 소련 사람.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그때 보도가, 예, 러시아 사람이, 우리 국민이, 예, 장경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련에 살 때, 장경국 이름이, 예, 소련 이름이 니콜라스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이 장계석 씨의 하나의 가족 사진인데 바로 이겁니다. 자, 장계석 씨는 본부인하고 모모매. 이건 자기가 억지로 한 거 아니고 부모님의 결정.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모매, 진매결, 그리고 또 하나는 송미령. 네, 송미령 씨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나이는 13살. 솔직히 손문 선생님도 사회주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회하고 민주. 네. 자, 여기 이제 장계석 씨의 하나의 이제 그 사진인데요. 지휘봉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고요. 어깨를 보세요. 별 다섯 개입니다. 오성 장군 원수라죠. 오성.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오성 장군이 제가 알기로는 뚜렷하게 세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네 분이라는데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 아시아권엔 중국 전쟁 때 최고의 사령관. 끝나서 오성 장군입니다. 네, 그 유럽 전쟁 때 아이젠하워 오성 장군. 그리고 아직 그이 동남아 있죠. 이 남태평양 전쟁 때 메르나 장군에서 모두에서 오성 장군이 세 분. 또 하나 따진다면 나중에 또 있어요. 해군에서 있는 미국에서 해군 장군인데요. 네, 그 오성 장군. 네, 그때 당시 오성 장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터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유럽 전쟁터만큼 거기서 이제 최고의 지휘관, 최고 사령관이 오성 장군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건 대만의 쌍십절 국경일 때 나오는 그 중미 전쟁 그 기간에.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에 지금 현재 대만 중국이든 네, 공군을 키워줬다면 최고의 공로자는 송미령입니다. 예, 바로 자기 장계석이 송미령이에요. 저 미국에서 넘은 장군이죠. 자, 근데 이 송미령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그 이 무력 아니면 자기 국방을 위해서는 공군이 필요했다. 해가지고 송미령이 나서서 이 미국하고 교섭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공군에서는 이분을 명예 장군으로 명예 이 명칭 아니면 이 개봉틀을 못 하고
자기도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많은 훈장을 받았어요. 세계 각국에서. 타임스 잡지에도 이제 자주 나오셨던 분이에요. 네, 자주 나오셨고 송미령 여사도 자주 나왔고요. 네, 타임.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림 그린데 배낭국조 사군자. 네. 이걸 그리는데요. 이분의 스승이 누구시냐면 예, 중국의 4대 화가가 있어요. 황군벽. 이분이 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그림을 가르쳤거든요. 그분이 가르쳐줬거든요. 최고 좋아하는 그림 그림은 사군자 중에 집도 아니고요. 저기입니다. 국화. 국. 예, 국화하고 또 있다면 매화였죠. 예, 그걸 많이 그렸어요. 네. 자,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황금벽이 이제 그 진짜 그린 거예요? 알려져 가지고 이거 폭포. 황금벽은 폭포를 많이 그려요. 폭포. 네. 이제 훈장을 받았고요. 그죠? 해외 훈장들 뭐 칠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 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저기서부터 계속 훈장이잖아요. 그 이걸 말합니다. 청천백일. 청천. 네, 나중에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중화민국 국기가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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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가 받는지 그 혁명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혁명자래. 네, 그 한 사람 이제 그 혁명 협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사죠. 이 의사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 국기를 만들어요. 아, 이거. 네. 자, 삼민주의를 많이 읽었고요. 네. 그 선생님의 그 사상. 네, 아, 그렇죠. 거의 민주 연맹들 아니면 이제 그 자유 세계 그 영도자들이 다 대만에도 이제 방문합니다. 자, 이때는 연세가 많으셨죠,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대만을 방문합니다. 아, 여기는 대만에 방문합니다. 박정희. 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네, 근데요 여기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 방문하고 대만에 넘어와요. 여기 오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브리핑을 받잖아요, 그죠? 아,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무슨 정책을 하고 있다, 브리핑을 받고 여기서 하나 감명을 받다 아니면 힌트를 받았더라. 뭐라 했냐면 그때 당시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게 뭐죠? 정신 기반으로 신생활운동을 했어요. 그걸 듣고 한국에 가서 곧바로 시행한 게 새마을운동이죠.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자, 이건 다나카 태국 왕이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 태국 왕. 다 대만에 왔었어요. 자, 여기도 그렇고요. 네, 페루 대통령이고요. 여기는 그 젠슨 대통령. 베트남 전쟁에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많이 힘을 썼죠. 이분. 자, 여기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예, 여기 보시면 1960년에 방문합니다. 이때는 오성 장군이지만 대통령으로 됐어요. 그죠? 당선됐습니다. 아, 여기 모셔가지고 이제 서로 방문하면서 국제정세를 서로 토론해 가면서. 아, 루드는 아니다. 루즈벨트는 아니에요. 예, 아이젠하워.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어제 우리가 테러와 협곡을 갔어요. 그죠? 그때 당시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자갈 길이 없죠? 우리가 어제 다녔던 화려한 테러 가겠고, 네, 그 길입니다. 저 아들 장경국, 네, 장경국, 그리고 이 아버님. 이 명령을 내려서 이걸 뚫은 거죠. 동서행당으로 어제 다녔던데, 아, 보세요. 자갈 길이죠. 네, 저 아스팔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좁아요. 한 대만 가도, 차 한 대만 가도 막힐 정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경국의 그 아들의 말을 들어서 그걸 이제 줬다는데요. 명령을 내렸다. 아, 항시 거기로 시찰하러 나갑니다. 왜냐면 공사적이 외롭고, 예, 고단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시 나갔어요, 거기에. 예, 시간만 있으면, 장기석 씨는 그쪽으로 방문했어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대만의 건설이죠, 대만. 이쪽은 고생이 있지만. 자, 이분이 메가다 장군이에요. 그 메가다 장군, 에릴 보세요. 별 다섯 개입니다. 그죠? 옆에 보세요. 별 다섯 개. 오성 다 만났어요. 저기 있는 오성도 다 만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건 뭐냐, 1950년 6.25 전쟁 한 달 후에 7월 31일 날에 방문합니다.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죠. 비밀 접선을 가면 메가다 장군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자 했는데 트루먼이 막았죠. 예,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재밌어요. 진행이 됐다면, 예, 우리 한국이 통일됐고 진행이 됐다면 중국이 어떤 나라가 됐을까, 그렇죠? 이게 재밌어요, 역사가. 예.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한문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첫 자가 무슨 글입니까? 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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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마. 무. 다른 분들은 저 뭐예요? 뭐? 아, 아니고요. 무. 무망. 모 자는 점이 두 개 돼. 이건 확 내려가죠. 무. 무망. 무망. 제. 제. 뭐예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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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실력이 안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나타나네. 거자, 거자는 거자예요? 거. 거. 무망제거. 무망제거. 자, 무망제거는 뭐냐? 춘추 전국에 거라는 성이 있어요. 성.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병력이 좋고 우세를 보였어요. 근데 방심하다가 그 성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거에 있던 일을 잊지 말라.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금문도. 금문도예요. 이 전쟁 그러니까 중국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이 섬을 뺏으려고 상륙작전까지 했는데 실패합니다. 네, 실패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폭격전이 있어요. 135, 246에서 서로 포보되거든요. 그 전쟁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지고 이분이 찾아갑니다. 네, 거기서 들어와서 이걸 자기 채를 여기다 새겨놓은 거죠. 네, 새겨놨어요. 거의 했던 일을 잊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얼마나 가까운 자세야? 외딴 섬인데, 자, 보세요. 거기에서 최고 가까운 데가 함흥이에요. 함흥 거리가 3.7km 밖에 안 돼요. 근데도 아직까지 대만이고요. 대만 선으로. 저기 바위 있잖아요. 뭐냐. 화강석이에요. 그 밑, 이 화강석 밑에다 벙커를 얼마나 뚫어놨죠. 이 사람들이. 폭격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여기다 엄청나게 배들도 다녔어요, 밑에. 거기에다 뭘 담아놓은지 아세요? 예, 네, 이 사령관이 자꾸 폭격을 맞으니까 용사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조그만 섬이라지만. 그럼 고량을 심어라. 무럭무럭 잘 자라는. 가꾸지도 안 해도 잘 자라는 고량을 심어라. 고량을 심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걸어요? 우리가 수거할게. 우리가 걷어낼게. 걷어가지고 고량줄 만났어. 자, 여기 밑에 벙커 같은 게. 제가 한, 이번 달 말에 이 금문도에 손님 모시고 갑니다. 아. 예, 그래서 한참 안 가봤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금문도 고량주. 주민들은 고량주 있잖아요. 배분을 받습니다. 네. 왜냐면 다른 거 없다. 이걸로 해서 이 주민들이 여기보다 더 잘 살아요. 이 고량주 팔아서. 예, 중국까지 수출하니까, 이 고량주를. 아. 그 좁은 섬에. 아, 상당합니다. 저, 인구는 얼마나 있어요? 인구는 약 한 8만인가 그럴까요? 아, 꽤 되네? 큰데 되죠. 큰 섬인구나. 네, 거의. 아, 큰 섬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장원 급제한 사람이 많아요. 아, 옛날부터. 기가 생겨. 그리고 남양에 가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옛날부터. 네,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 만들고 뭐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우리 한국분들도 그래요. 뭐, 아이 뭐 이 장기석 너무 안 좋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 그래서 저 안 좋은 소리도 나오는데요. 에, 솔직히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많은 도움을 아니면 서로 협력을 했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이분이 아니고요. 손문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 암살했잖아요. 지금 상하이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손문 선생님한테 알렸더니 누구라고? 한국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놀랍니다. 윤봉길 그러면서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국부 손문 선생님하고 이분하고 더욱더 우리 독립운동에 자금을 더 보태줍니다. 예, 더 노력하죠. 예, 이러한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와,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주 이 그 우러나는 마음이어서요. 이 사람들이 감탄하죠 하는 거죠. 자, 근데 1975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에, 4월 5일 새벽 11시 50분. 에, 그래서 저 시계가 50분, 89세. 89세. 에, 제가 성민영이 106살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위병 교대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를 지켜보기로 한다. 장계석 동상이 있는 4층이다. 4층 밖에서 사방을 둘러본다. 대형문에서 보는 중정기념당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도원 국제 공항으로 출발한다. 지나면서 타이핑시를 벗어납니다. 네,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네. 네, 근데 송미령 세 자매에 대한 설명이다. 시집 갔어요. 네, 좋은 대로. 첫 번째 큰언니는 누가 결혼했냐면 그때 당시 최고의 가부인 공씨와 결혼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서로 친척이니까 중국의 그때 당시 재무장관이 자기 그 송 이제 그 조카가 아니고 자기 동생이었죠. 예, 동생. 그래서 중국의 재정이 아주 악화됐다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래. 그래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 갑부인 공시와 결혼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손문 선생과 결혼했어요. 손문 선생은 재혼이고요. 예, 이분하고. 근데 철수할 때 넘어와야잖아요. 안 넘어왔어요. 중국에 남았어요. 이분이. 자기 남편의 삼민주의라는 이 주장을 거기에 뿌리 심는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오대동은 고위직을 줬어요. 근데 실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여세를 보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둘째 송경령. 언니는 큰 언니는 송애령. 네, 그리고 송미령. 다 같이 집안이 돈이나 봐요. 이그 미국에 가서 그 어릴 때부터 가서 유학을 했으니. 예, 그래서 8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었답니다. 송미령은. 예, 그 최고 잘하는 게 이제 영어죠. 그래서 처칠 수상도 카이로 회담 때 칭찬을 받았다는데요. 뭐라냐면 우리 영국의 신사가는 말 같다. 이런 칭찬도 받았대요. 예, 이제 그래서 송미령 여사는 78년에 우리가 다녔던 고속도로 완공을 했고요. 예, 이제 한번 리바이벌 조금씩 하죠. 이제 여기 삼청에서 저지고요. 이게 삼청사 공항에 도착했다.